자, 지금부터는 이제 앵클의 메디알 쪽에 구조물들을 관찰을 하겠습니다. 메디알 쪽에는 어디 거 볼까? 모델? 메디알 쪽에는 네, 보시면 이제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있죠. 슈퍼피셜 델토이드 리가멘트, 딥 델토이드 리가멘트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레티나큘럼, 그리고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스털 롱구스, 처 안에 플렉살리스 롱구스, 그리고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아테리, 베인, 너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이제 그 병을 유발하는 것들이 이제 박스더스 너브라든가 어브덕 탈루시스 롱구스, 쿼드라투스 플란테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요. 나중에 이제 플란타 파사이티스와 증상을 구별해야 되는 박스더스 너브 엔트리먼트 플란타 파사이티스, 그리고 힐페드 하이퍼트로피, 또 뭐가 있냐? 어브덕터 할로시스, 엔세스페시, 뭐 기타 등등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발 초음파를 제작을 할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만큼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죠.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하고 사피너스 너브입니다. 근데 사피너스 너브는 요 정도 레벨 내려올 때는 이미 요 프록시멀에서부터 잔가지들을 자꾸 이렇게 분지하면서 내려와서 여기에서는 매우 매우 가늘어요. 사피너스 너브는. 그래서 그것도 볼수 있으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드 이제 여기가 이제 가스롱레미어스의 메디얼 헤드죠. 이렇게 보이죠. 요 레벨부터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TBR죠. 포스터 메디얼 보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디지털로 스캔을 하겠습니다. 쭉 스캔을 하면 텐던이 생기네요. 텐던이 생기면서 여기도 텐던이 생기고요. 여기도 텐던이 생깁니다. 다시 포스터로 갈까요? 이렇게 보면 요게 텐던이고 요게 텐던입니다. 나머지 까만 것들은 머슬이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쭉 뒤돌아 생각하면, 자, 얘가 TBS 포스터 텐던이고요. 요 레벨에서는, 요 레벨에서는 플렉서 디지털 롱구스가 아직 머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슬들을 나중에 디지털로까지 내려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로테이션을 플랩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자, 여기서 요 레벨에서는 TBRS 포스테리어는 텐던만 있습니다. 근데 플렉스 디스토 롱거스는 아직 멋이 이만큼 있죠. 아테리 쿵쿵쿵쿵 뛰네요. TBR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살짝 떼면 베인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단 이것만 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TBRS 포스테리어 텐던, 그 뭐지? 그 플렉스 디스토 롱거스 요 정도쯤에서 머슬이 거의 이제 없어졌네요. 없어졌죠?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 이제 레티나큘럼도 이렇게 해서 보이고요. 쭉 내려오면 TBRS 포스테리어 텐던하고 플렉서 디지털 롱구스가 이제 여기서는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TBRS 포스테리어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 네이비큘라. TBRS 포스테리어만 쭉 스캔하겠습니다. 쭉. 예, 여기 나비큘라, 네비큘라 보네. 딱 여기 딱 붙습니다. 이건 이제 정상 소견이고요. 자, TBRS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지털 롱구스 쭉 내려옵니다. 플렉스 디지털 롱구스 여기서 이게 플렉스 알레시스 롱구스입니다. 여기 서스테이너가 탈리, 플렉스 알레시스 롱구스, 플렉스 디지털 롱구스. 얘두 개가 얘랑 얘랑 여기서 짜잔, 이게 크로싱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랑 얘랑 예, 그래서 두개 크로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플렉스 알레시스 롱구스고 얘가 플렉스 디지털 롱구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우리 헷갈렸다. 자, 플렉스 디지털 롱구스 쭉, 지금 플렉스 알레시스 롱구스, 플렉스 디지털 롱구스 두 개가
예, 여기서 클로징 합니다. 얘랑, 짜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갑니다. 예, 이렇게. 여기서는, 야, 보시나요? 플렉스 듀스 농구스, 플렉스 할리스 농구스. 이게 도트 오브 헬리입니다. 도트 오브 헬리. 플렉스 할리스 농구스는 계속 쭉 가서 엄지발가락까지 이제 가죠,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발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게요. 앞다리 살짝 떼면 보이는 게 페인, 티비알라 봅니다. 살짝 누르면서 스캔을 할게요. 티비알라고 이렇게 보이고, 앞다리 보입니다. 티비알라고 보이고, 앞다리 보이죠. 쭉, 티비알라고 보이고. 자, 이 티비알라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러스의 포스터를 매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 거기에서 이제 프릭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사토노 신드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디지털로 좀만 쭉 내려오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서스트라키다 탈리. 이게 여기가 이제 메달 미드 파셋이죠. 미드 파셋 서스트라키다 탈리 위에 서브탈라존 이제 미드 파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티비알 러브가 있고요. 여기 플렉스 할리스 농구스가 있습니다. 요 레벨 티비알 러브와 서스텐다 그 탈리와 플렉스 알리스 롱무스가 자꾸 만나서 그 플릭션이 생기면 여기에서도 타사토노 신드롬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타사토노 증상이 그러니까 약간 프록시멀에서 여기 포스트로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 약간 디지털로 내려와서 여기 서스텐다 그 탈리 이 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피지컬에서 여기를 포스트로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틱틱 하면 찌릿찌릿하는 게 이제 건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둔 방법이 있고요. 세게 누르면 누구나 다 찌릿찌릿합니다. 그래서 꼭 건치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여기 서스텐타큘 탈리아에서도 뚝뚝 눌러가지고 찌릿찌릿하는 것들 유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다리 보이시고 살짝 뜨면 베인 보이시고 티비알라고 보이고 티비알라고를 쭉 스캔을 쭉 스캔 티비알라보를 쭉 스캔하시면 포스테르 메달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 티비알라보 쭉 디지털로 좀더 방향을 바꾸면 스캔하시면 서스텐다크라 탈리 플렉살루시스 롱구스 티비알라보 요 레벨에서 이미 보면 잘 보시면 이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러브가 이렇게 나눠지죠. 이게 뭐 하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죠. 여기도 하나 있고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안 보인다. 다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게 티비알 러브입니다. 이제 티비알 러브로 디지털 다시 쭉 스캔을 하겠습니다. 쭉 스캔을 하면 여기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나눠지죠? 두개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박스터스 너브고요. 여기 가는 게 이게 라터럴 플란타 너브고, 이게 메디알 플란타 너브입니다. 뒤틀로 쭉 가시면 라터럴 플란타는 이제 라터럴로 빠지고, 메디알 플란타는 여기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서스텐타큘라 탈리 레벨에서의 티비알 너브가 이리테이션에서 눌리면 메디알 플란타 너브의 증상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서스텐타큘라 탈리 레벨에서 만약에 타사토노 신드롬이 있다 이렇게 툭툭해서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플란타의 메디알 쪽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여기 포스터 메디알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 레벨에서 탁탁탁 찌릿하면 되게 이제 발바닥 전체에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타사토노 신드롬 증상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프록시마에서 티비알 러브죠. 쭉 내려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뭉텅이가. 메디알 플란타 너브, 라테랄 플란타 너브인데, 라테랄 플란타 너브는 바로 여기 프렌치를 하나입니다. 이게 박스터스 너브입니다. 이렇게 박스터스 너브. 그래서 디지털로 계속 내려오다 보면, 메디알 플란타 너브, 라테랄 플란타 너브.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좀 사이즈가 크고, 라테랄 플란타 너브가 좀 사이즈가 좀 작고, 눌려서 그렇죠. 그리고 부정물에 그래서 쭉 디지털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 티비알 러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TBR 라보가 이제 앵클 레벨로 내려가기 전에 사실 이쪽으로 브랜치를 하나 이렇게 냅니다. 그 이제 메디알 칼카니알 브랜치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좀 스캔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보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잠시만요.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를 이게 너무 가늘어서 흐릿해서 브랜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 요거 요게 쭉 브랜치 되면서 중간에 끊겼네요. 어디 있는지 지금 중간에 끊겼는데 요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분지가 되네. 여기서 쭉 여기 이제 메달 카카냐 브랜치입니다. 이 환자는 아니구나. 좀 흐리게 보이는데요.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메디알 칼카니아 브랜치도 찾을 수 있고, 가끔 그 메디알 칼카니아 브랜치가 여기서 계속 눌려갖고 이리테이션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인젝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트 사페너스 베인하고 이제 사페너스 너브인데요, 살짝 대셔야 됩니다. 누르면 안 보입니다. 살짝 대시면 베인 보이시죠? 베인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입니다. 쭉 살짝만 누르면 사피너스 베인을 이걸 쭉 스캔을 해서 앵클 레벨까지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빼서. 근데 이 그 사피너스 너브는 지금 요건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요 앞에 요거나 이렇게 너무 잔가지 신경이어서 여기서는 여기네 뒤에 있는 요거네요. 예, 요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디지털까지 내려오면 해상도가 싹 이렇게 좋지 않으면 이게 약간 불분명하게 보입니다. 사피너스 너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럭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 이 주위에다가 이제 리도카인 같은 걸 인젝션을 하면 사피너스 너브는 같이 블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너스 베인을 쭉 포스널까지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포스널로 가니까 너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합쳐지는데 여기 이게 이제 사피너스 너브입니다. 이게 뭔지 뭐더라? 그 패스 안세리어스 그쪽부터 뚫고 나와가지고 쭉 와서 여기서 그레이트 사피너스 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쭉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슈퍼피셜 델투이드 리가멘트. 슈퍼피셜 데트웨이트는 펜쉐입이죠? 펜쉐입인데 자 보면 여기가 이제 티비아 메델 말레올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탈러스의 미드파셀 이게 서스테타크를 탈립니다. 여기 서스테타크 탈리 플렉서리스 온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리가멘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께 한 2mm 정도 되는 리가멘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게 이제 슈퍼피셜 데이투드 리가멘트 중에서 메디얼 TBO 칼카니알 리가멘트입니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나비큘라고요. 여기 티비아인데요. 이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티비오 나비큘라 리가멘트입니다. 슈퍼피셜 데오트리트하게. 그리고 엔테리어 쪽에 쭉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커브된 것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지금 커브돼서 이제 저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이제 이게 탈루스의 이제 넥이죠, 넥. 그래서 티비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예, 이렇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좀 명확하지가 않네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4개 살짝 걸쳐서 이렇게 바디에 살짝 돌아서 이렇게. 이게 이제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입니다. 엔테리어 엔테리어 리가멘트고 그렇고요. 그래서 슈퍼피셜도 이렇게 찾아보면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가늘어서 여기는 뭐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